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원이에요. 이제 2019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하고 8시간 조금 넘게 남았죠? 하루하고 한 8시간 반 남았나? 한그 정도 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인데요.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어원 그대로 풀자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은 사실 내신 수준으로만 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를 그 평가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은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에요. 대학 교수들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시험의 역사만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수능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로 풀자면 Quality Scholastic Ability Test. 아니, 발음 맞나? 이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네, 혀를 좀 이상하게 굴렸는데, 어쨌든 약칭으로 CSAT라고, 원래 약자는 CSAT지만 우리는 흔히 미국 그이 수능 자체가 미국의 그 SAT라는 그 시험에서 제도를 따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의상 코리안 SAT라고 불러요. 코리안 SAT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대한민국의 교육부로부터 이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없어졌는데, 비평준화 지역이 있어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아직도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고, 요즘 의치약학 전문대학원 있죠? 그 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시험도 이 평가원에서 돼요. 그래서 표준화 시험인데, 대학에서 얼마나 잘 수학을 할수 있느냐. 자, 여기서 수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뭐, 숫자 쓰고 공식 쓰고 그 노가다하는 그 매트매틱스, 그 수학이 아니고, 매트매틱스 그 수학이 아니고, 학문을 수행한다는 뜻의 그 수학이에요. 그것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험을 연구할 때에는 원래 이름을 대학 입학할 적성이 되는지 대학 입학 적성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SAT, 미국의 그 대학 입학과 관련된 시험, 미국의 SAT를 본따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유튜브에서 그 수능 관련 컨텐츠 동영상 올리고 그러면 그냥 편의상 코리안 SAT라고 불러요. 코리안 SAT라 부르고. 그리고 대학 입시. 현재 정시모집에서요, 전국 대학 선발 비중에서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은 20%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생활기록부의 그 학교 시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학교 시험 있죠, 내신. 그 성적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생활기록부 더하기 수능, 물론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의 반영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시모집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 전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고 이제 대학 선발 비중의 20% 초반 정도가
현재까지도 정시 모집에서 다른 성적은 모두 배제하고 수능 성적만으로 100% 선발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 원래 연세대학교가 그 가군에서 그 모집을 하는데 그 나군의 경우 100% 수능 선발 전형이 있어요. 나군에서 이 100% 수능 선발을 넣는 이유가 원래 이제 연세대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가군 전형이고 나군 전형이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나군에 넣은 이유는 서울대학교는 그 일단은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수능 성적으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시험을 쓰잖아요. 추가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추가 시험 전형 없이 수능으로만 승부를 보자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재수생들이 가기 좀 힘든 학교예요. 재수생들한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재수생들한테 좀 약간 상대적으로 불리해. 하면 그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우가 은근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막 그 예체능 계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안 돼서 서울대학교를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서울대학교는 그 기본적으로 그 지원하는 그 지원 자격 자체가 뭐 몇 개 영역에서 몇 등급 이내에 들게 든 사람만 지원하게끔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생각보다 경쟁률이 안 높은 거예요. 아예 애초에 자격 커트라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그리고 수시 모집 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전형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수능 성적과 전혀 관련 없는 수시 전형을 치르고, 그리고 대신에 이런 수시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뭐 기타 수상 이력, 아니면 뭐 이제 학교 그 각 모집하는 그 대학교에서의 그 각 자체 시험 성적으로 반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2학년 학생들한테 예비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을 미리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예비대학 그 수료자 특별 전형을 수시 모집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업 적성 논술이라는 그 약간 좀 짧은 논술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대학을 수료를 했던 학생들은 일단은 예비대학을 뽑을 때 1학년 성적을 쫙 보고 뽑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비대학 성적 더하기 학업 적성 논술 그 뭐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해요. 자,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상위권 대학들에서 쓰는 방법인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전형에서 그 일부 영역 일정 등급 안에 들 것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기는 해요.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요구하지 그 성적 자체를 전형 비율에 직접 반영하진 않아요. 별도로 넣는 거야. 자격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학은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몇 퍼센트 안에 들거나 그 수능 일부 영역을 몇 등급 안에 드는 둘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수능의 그 수시 모집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신님? 공신님은 아마 올해는 수능 보실 거예요. 그 공신님이 매년 수능 보잖아요. 근데 작년에만 수능을 못 보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전날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능이 갑자기 한 주 늦춰졌잖아요. 이전부 그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이미 그 좀 늦게 본다고 공지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공신님이 그 한 주 늦춰진 수능 날짜에는 오후에 일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아, 그러면 국어 영역만 보고 나올까 했더니, 이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시험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는 거를 다른 응시생들을 보게 되면 그게 영향을 받아요. 그 심리적으로 영향이 가요. 그것 때문에 공신님이 그 뭐냐 같은 교실에서 응시하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작년에는 시험장에 안 갔대요. 갈 수는 있었는데 못 가지.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근데 이제 공신님인 걸 알아보잖아. 아무리 그 막 패딩 입고 막 마스크 쓰고 막 가더라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뭐냐 시험을 보는 그 책상 오른쪽 위에 그 응시자의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그리고 응시자의 신분증을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성태 하고 쓰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아무래도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핸드폰을 못 쓰지만,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핸드폰 돌려받은 다음에 막 셀카 찍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참고로 이따가 여담에서도 좀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작년에 모모랜드의 멤버였던 주희씨가 수능을 봤잖아요. 근데 그 교실에서 같이 봤던 응시자 한 명이 나중에 썰풀이를 한 거예요. 자꾸 주희씨를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응시생들은 여자끼리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응시생이었겠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제 주희 씨가 같이 있으니까 자꾸 트로피카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중을 할 수가 없었대요. 결국 시험을 망쳤대. 왜냐면 주희 씨가 딱 그 전에 광고를 찍었잖아요. 그 트로피카나 톡톡톡 막 이거 트로피카나 이거 춤추는 거. 그래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났다는 거야. 수능 금지곡 광고죠. 어쨌든 그렇고, 그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에서 현재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표기를요, 시험을 치르는 시점의 연도를 쓰지 않고 응시생이 입학할 예정인 연도를 표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그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할 때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드래프트도 그 다음 시즌부터 프로 선수 자격으로 뛸 선수들을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열렸던 드래프트는 2019 드래프트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연도를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치를 수능은 2019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다만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시행연도로 가요.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하고 모의평가는 다음 해로 가는데,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각 지역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시행연도가 기준이에요. 그냥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학력평가의 성격이지만 수능처럼 각종 성적표가 나오는데 대신에 그 교육청 학력평가는 좀 더 세부적인 지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 교육청 주관의 학력평가 결과표는요, 일주일이면 나와요. 그냥 일주일이면 되게 나와. 3학년들은 일주일이면 나오고요. 그 1학년하고 2학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걸려요. 그렇고요. 자, 어쨌든 수능의 도입.
1993학년도까지는 교과 내용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을 평가를 하는 자격고사였어요.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선생님들 중에서 대부분은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진짜 아주 젊은 일부 선생님들만 수능 세대였어요. 아주 젊은 일부 선생님들만 수능 세대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수능 세대죠. 근데 이 학력고사를 하면서요, 이제 학부 과정을 가서 그 학부 과정 수학 능력의 기본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뭐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 학생들 과연 대학에 올 실력이 되는 건가 하는 이그 비판적인 시선들을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 때문에 이제 제6공화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죠. 이 연구 끝에 기초적인 사고력과 교과 내용을 컬라보레이션을 한 적성 검사 방식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자격고사 시험은요, 그냥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갈리겠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딸딸딸딸 외우면 끝났었어. 근데 사고력과 응용력 발휘까지 포함이 돼요. 사고 능력하고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교과서의 지문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어차피 지금 국어 교과서 그 뭐냐 지금 국어 기본 교과를 제외한 국어의 기타 심화 교과 목하고 그 영어의 모든 교과서들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한 교과서만의 지문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제 문학 작품의 경우는, 국어 영역에서의 문학 작품의 경우는 문학 작품은 한정돼 있잖아요. 문학 작품은 한정돼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올 법한 작품들도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 교과서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됐던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그해 국어 영역은 난이도가 내려가요. 내가 시험 봤었던 그 국어 영역이 난이도가 얼마나 쉬웠냐면요,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중에 98점이었어요. 내가 수능 봤을 때 국어 영역이. 참고로 그때 내가 마지막 지문이 무슨 작품이었는지를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가, 마지막 작품이 최인훈 씨가 썼던 소설 광장이었어요. 그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죠. 광장이라는 그 작품은 그 최명준이라는 주인공이 계속 마지막에 대답을 이것만 하죠. 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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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국 이것만 해가지고, 아, 매니저서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내용이었거든. 그 최인훈의 그 광장이라는 게그 한국 현대사에서의 그 사상적 갈등, 약간 그 작품이잖아요. 일단은 배경 자체가 한국 전쟁 상황이고, 한국 전쟁이 배경이고, 한국 전쟁이 배경이면 100% 문학 작품은 다그 사상 갈등이야. 배경 시대적 배경이 한국 전쟁이면 너무 쉬운 지문이 나와버린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 수능 국어 영역 풀 때요, 당시의 국어 영역은 듣기 평가가 6문제가 있었고, 그 듣기 평가 6문제인데 이제 지문은 듣기 지문은 5개가 나왔죠. 듣기 대본은.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한 세트였죠. 자,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총 문제는 60문항이었어요. 지금은 국어 영역 문제가 좀 줄어들면서 그 제한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80분으로 줄었어요. 우리 때는 90분이었어요. 근데 60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한 30분이 남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약간 그 낌새를 느꼈어. 그래서 속으로 이거, 아, 이거 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외운다고 풀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외운다고 풀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그 약간 정말 평소에 글을 읽는 능력, 듣고 생각하는 능력, 그런 거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냥 그날 어떤 내용의 글이 나오느냐, 어떤 주제의 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막그 비문학 지, 그 국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이나 그 영어 영역의 그 지문들은 그 어떤 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의 문제를 풀려면요, 평소에 시사적인 내용도 좀, 그 상황에서, 그 시험을 보는 시점에서의 시사적인 상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수능 출제위원들한테는 신문은 지급해요. 응, 신문은 볼수 있게 해줘요. 그 시사적인 내용하고 약간 좀 동떨어지는 지문이 안 나오게끔. 그렇다고 하고요. 특히 사회탐구 영역은 시사적인 내용하고 직결이 되죠. 사회탐구 영역은 그렇고, 과학탐구 영역하고 수학 영역은 조금 그 써먹는 방법만 알면 돼. 과학탐구 영역은 약간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암기고, 그 수학 영역은 공식 외우고 있으면,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이 문제에 따라서 어떤 공식을 써먹으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노가다를 하는 거죠. 우리 방 시청자들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수능은 좀 어려운 적성 검사예요. 그 뭐냐, 삼성그룹이 그 뭐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직무 적성 검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적성 검사는 단순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고사가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뽑으면, 뽑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인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적성 검사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공 적성 검사라는 시험이 있었죠. OMR 카드로 냅다 찍어야 되는. 근데 이제 대학에서의 전공 적성 검사는 이제 언어 능력 검사가 있고, 기타 다른 그 약간 그 판단 능력 검사가 있어요. 지각 판단, 뭐 그림 같은 거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막 반복되는 막 모양 보고 뭐 다음 순서에 어떤 게 올까 그거 찍는 문제도 있고요. 내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 내가 이제 고3일 때 홍대에서, 홍익대학교에서 전공 적성 검사를 첫 해를 했거든요. 첫 시즌이었는데, 그때 각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뽑아서 그 시험을 한번 보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날 가서 시험을 봤어요. 나도 그날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때 담임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내가 그 전공 적성 검사를 상위 1%가 나온 거야. 모의 평가였는데. 그 서울에 있는 학교 상위권 학생들을 뽑아서 모의 평가를 본 건데, 내가 거기서 그 서울 상위 1%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때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형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나는 진짜 내그 직관적인 능력으로 본 시험인데 거기서 상위 1%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담임이, 승훈아, 너 수시 넣자. 넌 수시로 가자. 그렇게 된 거지. 학교 시험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대학별 그런 고사에 약간 그런 강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험들을 보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1단계에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떨어졌죠. 그랬고요. 그래서 그 적성 검사는 이제 호환성이 되는 평가가 상대 평가예요.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상대 평가. 그래서 1994학년도 입학 시험 이래로 현재 20년 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원점수 제도가 아니에요. 원점수 제도가 아닌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같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어렵게, 시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면, 평균 점수가 한 40점대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쉽게 내는 시험이면, 평균이 60점대에서 70점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평균 40점대의 시험에서 고득점자가 많을까요? 평균 60점대에서 고득점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게 되면 후자의 시험에서 그만큼 100점을 받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아, 근데 가끔 예외로 정말 쉬운 시험인데 100점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 이게 그 최상위권 변별력을 딱 가르기 위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막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들었던 사람들도 한 문제 정도를 틀릴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학교에서 역사 과목 시험을 볼때 100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꼭 이상하게 뭔가 한 문제를 꼭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뭔가 이거 아닌가? 했는데 딴게 정답이야. 그리고 항상 내가 그렇게 하나 정도 틀리는 문제는요. 다른 학생들의 정답률이 별로 낮지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를 틀려요. 정작 다른 애들이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은 문제 있죠? 그거는 난 맞는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논란이 되는 그 문제가 있어. 역사 과목에서. 응? 약간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 뭐냐? 연합국 그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가 아닌 나라 골라가지고 여기서 이탈리아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노선을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애들이 많이 틀린 거야. 근데 나는 그건 맞았다? 나는 그리고 다른 문제를 틀렸어요. 젠장. 지금은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별력을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내기 위한 그런 꼬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한두 문제 정도는. 근데, 만약에 뭐냐. 근데 만일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냥 절대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잘하겠구나 싶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학교 성적표를 집에 갖고 가면 엄마가 응? 좀 애들한테 그래 고생 많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이유를 들어서 까죠. 예를 들어서 80점 받았는데
한 130명 중에서 5등이 나왔어. 5등이면 잘한 거잖아요. 한 자리 등수면. 한 자리 등수면 잘한 건데, 점수가 80점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까요. 자, 반대로. 내가 이 시험 점수를 95점이 나왔어. 95점이 나왔는데, 17등이야. 아니, 18등으로 할게요. 좀 어감 좀 찰지게 하기 위해서 18등으로 할게요. 95점인데 18등이야. 그러면 엄마는 또 까요. 니 위로 17명이 더 있는데, 뭔, 니가 뭐 좋아할 게 있냐. 이러면서 또 까요. 참, 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이둘 중,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아도 까는 거고, 점수가 높아도 등수가 낮으면 또 까는 거야.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응시자들의 평균, 분명히 이게 지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보면, 교육청 학력평가에는요, 성적표에서는 잘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청 학력평가의 특징은 각그 과목별 아니면 그 문제 유형별 그 원점수 전국 평균이 나와요. 그네 개, 그 세부별 파트별 전국 평균을 다 더하면 그게 원점수 전체 평균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들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각그 학력평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들 연구용으로 사실 배포한 건데 학생들도 볼수 있어요. 나는 그걸 항상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전국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을 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왜 궁금했냐면요. 고2 때 9월 학력평가에서 내가 수학영역 나형을 100점 기준으로 48점 반타작이 나왔어요. 근데 48점이 나왔는데 내가 등급이 2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아니 내가 반타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2등급이 나왔지? 해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통계자료 보기 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제일 밑에 스크롤까지 쫙 내려가니까 전국 원점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영역 나형이 당시 원그 2004년 9월 2학년 학력평가의 수학영역 나형 전국 원점수 평균이 몇 점이었냐면요, 28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중에 28점.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수학 답안지가 백지이거나 답안지에 하트를 그려서 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답안지에 그림 그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진짜 문과반의 3학년 때는 좀 그런 애들이 좀 줄기는 하는데, 문과반의 2학년 학력평가 때는요, 그러니까 문과반은 2학년 때 학력평가 수학 시간이 되죠? 그럼 애들은요, 일찌감치 답안지에 막 그림 그려, 응? 아니면 포기하고 막 엎드려. 그때 그 수학 영역 감독으로 돌아왔던 선생님이 수학 영역 감독으로 돌아왔던 선생님이 이과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이과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거야. 과학 선생님이었고요. 과학 선생님이 문과반 수학 시험에 감독을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냥 퍼질러 누워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서 전국 2등급이 나왔어. 우리 학교만 이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뭐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보통은 쉬운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에서의 평균 점수가 더 낮지만 간혹 예외로 어려운 시험보다 쉬운 시험의 평균 점수가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수학 영역이에요. 수학 영역은요, 보통
이과반 애들이 보는 시험이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게 맞는데, 문제는, 더 어려운 시험을 보는 애들의 평균 실력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과 애들은 3학년 때 수학을 학교 시간표 기준으로 한 주에 이수 시간이 10시간이에요. 이과 애들은 한 주에 10시간이나 수학 수업을 들어요. 그런 애들하고 한 주에 한 3시간, 4시간 딸락 수학 수업하는, 그것도 하는 애들만 수학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의 실력 차가 얼마겠어? 아, 물론 문과반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은 걔도 수학 시험을 한 그래도 뭐 80점대, 90점대 나와요. 네, 오늘은 안 먹어요. 그 빼빼로를 다 먹어서. 아, 치맥을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이 평균 점수도 어떻게 보면 항상 객관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응시생들의 표본 집단을 봐야 되는 게 수학 영역이에요. 아니, 뭐 얘기가 좀 길게 흘러가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거 하고 그 표준 편차까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평균만 보질 않고 표준 편차도 봐요. 물론 표준 편차는 제곱을 한 점수죠. 편차를 제곱한 점수죠.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편차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자, 나 문과인데 약간 수학적 개념을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를 같이 반영을 해요. 이거를 표본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해요.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해서 그 시험에서 평균 점수하고 비슷한 중간권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중간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의 경우는 표준 점수를 0점에서 200점의 범위로 둔 다음에 딱그 평균권 애들은 100점을 주는 거예요. 평균권 애들은 100점이 100, 100점에서 가까우면 평균권이구나, 5등급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00점보다 점수가 높으면 아, 내가 위쪽에 있구나. 100점보다 낮으면 아, 망했어요. 그게 되는 거고요. 보통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은 그 표준 점수가 120점 이상이면 상위권이고, 130점 이상이면 최상위권이에요. 보통 거기에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왜냐면 요즘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나면 원점수 100점 만점을 1% 정도로 만들자, 약간 그렇게 짜가지고 문제를 내거든. 주작이야. 출제위원들이 주작을 해요. 만점자 비율 1%로 맞추자 해가지고. 왜냐면 1등급 비율은 4.5%예요. 어쨌든 그런데 사고와 논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항이 다수 출제가 돼요. 본래 취지. 자, 그런데 제2외국어 영역은 예외예요. 제2외국어 영역은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처럼 어려운 지문을 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애초에 제2외국어 영역 자체가 수능까지 응시를 하러 오는 학생이 얼마 안 돼요. 제2외국어 영역을 응시를 하는 학생들은 둘중 하나예요. 서울대학교 노리는 학생들하고 정말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만 제2외국어 영역을 봐요. 아니면 또세 번째 케이스, 진짜로 그 현지에서 살다 온 학생들. 이세 부류의 학생들만 제2외국어 영역을 보죠. 외고생들 포함이에요. 네, 생방송이고요.
이 세부류 학생들밖에 외국, 제2외국어 영역을 안 봐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2외국어 영역 수업은, 제2외국어 과목 수업은 보통 한 주에 3시간밖에 안 해요. 학교에서. 한 주에 3시간밖에 안 하고,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반은 제2외국어를 안 해요. 아,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옛날에는 그 국어에, 옛날에는 국어 영역에 한문 지분이 있었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 한문이 제2외국어로 분리가 되면서 한문 선생님들이 학교에는 많아요. 한문 선생님들이 학교에는 많기 때문에 그 한문을 이과반도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학교에 한문선 다른 제2외국어 선생님들에 비해서 한문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문을 보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응시생 숫자는 한문이 많아요. 그나마 한번 이상 봤던 애, 그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문과 고3이에요? 일반고에서 나는 3시간 했었는데. 나는 3시간 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어 3시간 했고 한문 2시간 했었어요. 고3 때 한문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가 고3 때 한문을 했던 이유는 한문 선생님이 생활 지도부장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에 수업을 했어. 생활 지도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역할에 따라서 한문의 그 편성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2학년 때 수학, 그쵸. 그렇다 보니까, 고3 때 한문 수업이 있다 보니까, 한문이요. 놀라지 마세요. 고3 2학기 때 한문이 과목 평균이 몇점 나왔는지 아세요? 100점 만점 중에 30점대 나왔어요. 과목 평균 30점대 나왔어요. 고3 2학기인데. 제2외국어 반영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제2외국어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신경 쓰는 학생들은 서울대하고 진짜로 그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 한문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이해가 된게 내가 고3일 때요. 그때 그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그 학교 내신 시험에 대한 그 약간 그 점검이 있어가지고 지침이 딱 바뀌었어요. 딱 우리 학년 때 지침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주관식 시험이 거의 반 의무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국어 시험에서는 그때 독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독서 읽기 시험. 고3 2학기 때 서술형 시험이 한번 있었어요. 서술형 문제가 한 30점 정도 있었어. 서술형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문과반은 수학은 주관식 안 냈어요. 근데 이과반은 주관식 냈어요. 이과 수학은 주관식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하고는 시험을 따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같은 과목을 시험을 보더라도 따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제 편의상 2학년 때 보통 수학 1을 같이 배웠었잖아요. 이수시간만 다르고 과목 코드만 달랐어요. 응. 그 뭐냐 그 과목 코드가 달랐어요. 왜냐면 우리 윗학년은 문제가 있었어. 우리 윗학년은 이수 단위가 똑같다고 문과하고 이과하고 수학 랭킹을 똑같이 잰 거예요. 그래서 이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엄청 피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해서 우리 학년부터는 문과반하고 이과반하고 과목 코드를 나눴어요. 과목 코드를 나누게 되면 등수를 따로 재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를 따로 재기 때문에 그 뭐냐 그걸 따로 내가지고 그
문과반 등수 따로 재고 이과반 등수를 따로 재. 근데 문제는 문제가 똑같았어요.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똑같아가지고 그 선생님들 그리고 좀 약간 나이가 든 60대에 다된 선생님들이어가지고 그 따로 내기 귀찮으신 거야. 그래서 문제가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2학년 1학기 때 수학이 80몇 점 나왔거든요. 1학기 평균이. 근데 그때 단독 16등이 나왔고요. 문과반에서. 그리고 2학기 고2 2학기 수학 때 2학기 평균이 60몇 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단독 16등이었어요. 과목 평균이 30몇 점 되었어. 60점 된데 문과반 130몇 명 중에 단독 16등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과반하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애들은 아무리 해도 일정 이상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선전한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을 정도인데, 고3 2학기 때 한문 시험에서 주관식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제2외국어 챙기는 애들만 상위권이고, 나머진 전부 다 쭈루루루. 그래서, 당시, 한문, 고3 2학기 한문 주관식 시험의 성적. 자, 주관식 점수만 따진 거예요. 주관식 점수만 따졌을 때, 80%가 빵점이었어요. 주관식 빵점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나였어요. 난 어차피 제2외국어 관련과 안갈 거기 때문에. 관련과 안갈 거였기 때문에. 난 어차피 고3,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 그 뭐냐 사학과 가더라도 나는 서양사를 하겠다 애초에 그 선생님들한테서 선언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문은 진짜 신경을 안 썼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제2외국어 영역은 현재 그 자격고사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사고력 문제는 안 나와요. 그 한국사 영역은 전부 다 보고요. 한국사 영역 30분을 본 다음에 그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세개 중에서 한 가지 영역만 응시할 수 있어요. 그 한국사 30분 본 다음에 사회, 과학, 직업 세 가지 탐구 중에 한 가지 영역만 선택할 수 있고, 거기서 두 과목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네 과목 봤어요. 우리 때는 네 과목을 봐가지고요. 만약에 그세 과목만 보는 학생이 있었으면요. 그 학생은 처음 30분 동안 자습한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두 과목 보는 학생들은 1시간 동안 자습한 다음에 시험 보고. 그래서 그한 과목만 보는 학생은 90분 동안 자습하고 시험 봤어요. 그렇게 시간을 맞췄어요. 근데 한 과목만 선택한다고 그한 과목만 시험 보는 거 자살행위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봤냐? 어떻게 보라고 다들 가르쳤냐면요. 일단은 시험은 4개 다 봐라. 4개 다 보고 보통 대학에서는 그잘 나온 거두 개만 반영할 거다. 그러니까 네개다 보고 잘 나온 거두개 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 갈 거면 네개다 봐야 됐어요. 그래야 지원 자격이 됐어요. 대신에 우리가 네개볼 때는 대신에 그 이과반은 제한이 있었어요. 그 과학 이 과목은요.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과반이 그 과학 파트별로 과학 1단계가 있고 과학 2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 2단계는요. 학교에서도 두 개밖에 안 가르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해요. 학생들한테 그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보통은
물리하고 화학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고 그 생명과학하고 지구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동 수업을 시켜요. 두 반씩.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은 교육 과정이 그렇게 시스템이 됐어요. 과학 이 과목은 두 개만 하게끔. 그래서 이동 수업을 시키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동 수업을 시키는데, 뭐냐. 그 시험을 하죠. 이동 수업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학교에서도 두 개밖에, 어차피 수능 그 교육 과정에서도 두 개만 보게끔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학 이 과목을 네 개만 고른다는 거는 약간 이거는 과정상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야. 어떻게 되냐면 과학 1 과목을 배워야 과학 2 과목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개만 보게끔 한 거야. 과학 2를. 나머지 두 개는 1 과목을 보게.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근데 지금은 아마 특정 과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을 과학 이 과목을 봐야 되는지를 필수로 반영을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필수 반영을 시켜요. 생명과학 2를 필수로 봐요. 의대는 생명과학을 다뤄야 되니까. 그거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약간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렇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학교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사회탐구 영역 4개 과목 중에 한국사를 필수로 봐라. 생갈치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한개 펜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서울대 가려면 한국사를 필수로 봐야 됐었어요. 문과생들은 한국사를 필수로 봐야 됐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문과생들 중에 이과 수학을 시험 본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한국사 영역도 사고력 문제는 이제 평가가 빠졌어요. 자격고사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한국사 영역하고 제2외국어 영역은 수능 취지하고 사실 좀안 맞아요. 현재의 수능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 수능 개발자가 원래 언어 능력하고 수리 능력만 딱 평가를 하려고 했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쪽그 교수들이 다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역하고 탐구 영역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개발자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니까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구나 하고 한탄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까지는 정시모집 비율이 높아가지고 그런 이제 공정성 논란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수시모집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의 첫그 초기 그 취지 그게 좀 변질이 됐어요. 그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약간 이제 좀 얘기가 좀 많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이 시험 자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능을 관련해서 뭐 대학 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책 기반자들이 각종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그때그때 바꾸는 거야.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거를 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정치력이 개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응시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수를 줄인다든지, 시험 범위를 줄인다든지, 문항수를 줄인다든지. 근데 문항수를 줄이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거는 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그 시험 문항수를 줄인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그 수학 영역하고 탐구 영역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 이거는 국어 영역, 영어 영역, 그리고 많이 보진 않지만 제2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에 비해서 문제를 풀 시간이 빠듯해요. 수학 영역은 100분 주죠. 수학 영역은 100분을 주는데, 그 수학 영역은 100분을 주지만 그 국어 영역은, 진짜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글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그 일단은 그 글을 읽고 이해를 먼저 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어쩌다 보니 지금 스피드 테스트가 돼버렸어. 파워 테스트가 아닌 스피드 테스트예요. 타임 어택이야. 스피드런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그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 영역을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뭐냐, 수능 개편안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절대 평가 과목으로 추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도 있고, 뭐 전과목 모든 영역을 절대 평가로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절대평가 전환 논란은 이제 전국적인 반발을 일으킬 정도여서, 그 결국 모든 영역 절대평가 전환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영역별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